존경하는 소동부장님과 선배 동료 모임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관광, 해양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우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62번 섬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인프라에 따른 의료격차가 나날이 극심해지면서 섬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적시로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2인도 465개 중에 약 58%에 달하는 277개의 섬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섬에는 약 16만 6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섬 지역은 만성 질환과 암 등 주기적인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 발생 위험이 타지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완도군 청산면과 여수시 삼산면은 2천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거점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연륙 연동력 없어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청산면은 편도 50분, 삼산면은 편도 2시간 55분이 소요되는 대표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이마저도 이용이 어려워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섬 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나 의료행위가 제한적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있는 보건진료소만 존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의 경우 청산면은 장도와 소모도, 삼산면은 광도와 평도, 소검문도를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진료만 진행하고 있어 필요시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전문 인력 또한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7월 이에 육지까지 나가는 배편을 기다리고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병원조차 방문하기 힘든 섬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이 같은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이 방임에 가까운 태도를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국민은 필요할 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의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 혜택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공립 의료원 분원 설치와 섬 주민을 위한 관계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